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옆에 유찌랑 마롱이랑 오늘 저 호텔에서 하루 머물고 같이 겟레디를 하려고 해요. 아드망의 베르가모. 나 벌써 이만큼 썼어. 어제 너희도 좀 썼지? 나 맞아. 아침에는 베르가모 시티. 휴대용 케이스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휴대용 케이스 이렇게 생겼고 저는 샘플 쓰고 있어요. 먹색 70짜리로 제가 최종 픽산 거라서 이렇게 갖고 있고 이거 사실 TMI가 있어. 뭔데? 뭔데? 이게 원래 크림통이야. 어? 이제 보니까 좀 알 것 같지 않아? 아~ 이 사이즈가 들어가는 용기를 휴대용 케이스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장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크림통을 휴대용 케이스로 만든 거야. 나도 이거 못 샀어. 나도 못 받았어. 선착순 못 들어갔어. 나도 선착. 나도 못 들어갔어. 몰랑이들 너무 빨라. 야, 나도 못 들어가서 나도 샘플 쓰고 있어. 저는 앰퀼이라는 파워 세럼 앰플입니다. 코어 파워 세럼. 언니 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아, 리본이야? 귀여워. 나 곰돌인 줄 알았어, 처음에. 리본이야. 귀여워. 짜잔. 조금 크기는 한데, 그래도 뭐, 만족스러워. 이제 살찔 거니까. 형부가 살찌울 거라서 조금 큰 사이즈로 주문하신 게 아닐까. 맞아. 그래서 나한테 사람들이 진짜 몰랐냐고 물어보는데 이 둘이 나를 너무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진짜 몰랐어. 근데 이 프로포즈 링은 저한테 걸렸어요. 아. 나는 프로포즈 할 거란 생각을 못하고 이 반지를 산 거를 나한테 실시간으로 걸려가지고. 근데 언니 그거 한참 전이었잖아. 오. 그래서 프로포즈인 거 몰랐잖아. 오. 그래서 아, 난 뭘 샀나 보다. 이게 이 반지인 줄은 정확하게 몰랐지. 그리고 화이트데이 날 프로포즈를 받을 줄 몰랐지. 그쵸? 몰랐지. 1월 줄에 티파니 앵코랑 까르띠에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막 반지를 씌워주는데 그냥 우리는 아 그냥 웨딩 밴드를 샤넬 걸로 하니까 뭐 그런 거 없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분이 체크를 해놔서 그거를 까르띠에로 주문을 했는데 신기한 게 티파니 앵코는 이게 변형을 할 수, 사이즈를 변형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큰 사이즈를 프로포즈 링으로 해줘. 그 다음에 프로포즈가 끝나고 나면 이 신부의 사이즈에 맞춰서 가서 리사이징을 해주는 거야. 그게 티파니 앵코의 약간 정책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까르띠에는 뭐냐면 이 사람의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서 오는 거야.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돼. 그래서 티파니 건 수정이 가능한데 까르띠에는 수정이 안 돼. 근데 까르띠에만의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남들이 한 번도 껴보지 않은 오로지 신부만을 위한 반지를 제작을 한다라는 게 약간 까르띠에의 그런 자부심? 나는 이 다이아 사이즈를 그냥 가서 3부 주세요, 5부 주세요, 7부 주세요 하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얘기해주는 게 이거를 자기가 이제 예산을 들고 가면 그 예산에 맞는 다이아를 보여준대. 근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방금 갓 들어온 싱싱한 다이아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만약에 예산이 500이면 이 500짜리의 다이아를 보여주면서 근데 얘는 이게 싱싱하고 이게 막 갓 들어온 다이아고 이게 빛이 좋고 하면서 이 다이아를 약간 커스텀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이 다이아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이 다이아 상태가 싱싱하다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사실. 싱싱한 다이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활어다. 이게 활어다라고 추천을 해줘서. 영롱하다. 너무. 리액션 너무 좋아. 활어를 낚았습니다. 예비 신부 아랑. 예아. 예아. 프리스성. 예아. 프리스성. 프리스성? 처음에 저한테 리안이가 만나서 같이 하는데 우리가 미영이가
지금 엄청 가서 봐. 아니 안 그러면 그런데 선물 받았다. 선물 받았다. 그래서 그걸 잘 얘기해볼게. 그 리안이가 호텔을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시그니엘을 가자고 하는데 난 처음에 시그니엘인 줄 모르고 호텔을 선물 받았다 그래서 아 얘가 선물을 받았나 보다. 그 다른 애였으면 내가 의심을 했을 거야. 근데 강리안이잖아. 그래서 아 우리 리안이가 능력이 되게 좋구나. 선물을 받았구나. 이거 예쁘지 않아? 핑크.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아 포브스가 선정한 제법 젠틀한 핑크. 아 카톡으로 단톡방으로 계속 예쁘게 입고 와라 공주처럼 입자 이래서 아 얘네들이 되게 진심이구나 이런. 아니 그날 뭔가 우리는 카메라를 당연히 챙겨가긴 할 건데 우리가 찍어주는 거 외에도 그래서 우린 다 브이로그 찍을 건데 우리 카메라 다 들고 가는데 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줬어. 너도 카메라를 챙겨와라 제발 챙겨와라 이랬는데 예쁘게 입고 와라 내 시그니엘이잖아 말고 우리 공주 옷 입을 거야 이러면서 공주? 너희들이 이제 자기 셀카를 찍는 아이들인데 그때는 나를 엄청 열심히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따라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지? 이건 뭔데? 완전 핑크라서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유치한테. 장명 센스가? 이거 페리페리 약간 장명 센스가 있어. 남자친구가 이제 너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루 원래 아난티 가평? 거기를 얘기해줬었거든. 그래서 아 아난티 같이 갈까? 그랬더니 아난티 말고 나는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아 거기 앞에 괜찮은. 괜찮은. 근데 내가 만나자마자 엄청 빨리 결혼을 결정했잖아. 맞아. 나 진짜 충격이었어. 근데 유튜브에는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진짜 만나자마자 엄청 빨리 결정을 했어요. 형부랑 첫 만남일 때 그 날에도 같이 있었잖아. 그러고 갔잖아. 그러네. 둘이 제주도 갔다 와서. 나 인연이 깊다고. 그러네. 5월 말 6월쯤 만나가지고 진짜 엄청 빨리 결혼을 결정한 해. 언더는 릴리바이레드의 스테리아이즈 나인투나인 써줄게요. 저 진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날에도 비가 왔는데 그날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왔어. 맞아. 그날 비 진짜 많이 왔어. 근데 이제 그날 나를 처음 만난 날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는데 그게 또 창가가 보이는 강이 보이는 걸 예약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강뷰인데요 하면서 보는데 바깥에 막 나무가 막 이만큼 막 해서 아 네. 우리 그 전날까지 날씨 진짜 좋았어. 날씨 진짜 좋았는데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또 이제 그날도 비가 되게 많이 왔고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아 그럼 원래는 한강 그 강을 걸으면서 커피를 한잔 하고 싶었는데 그 차 안에서 주차장 뷰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계속했어. 아 지금 원래 여기가 강뷰인데요 하면서 앞에를 보는데 강은 없고 막 진짜 시커먼데 앞에 막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 막 나무가 막 휘몰아치고 그래서 아, 네. 하면서 이게 뭘까? 언니 그때 엄청 피곤한 상태로 갔는데 나 되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아, 네. 하고 강렬했던 만남이다. 첫 만남. 그리고 이제 첫 만남 때 저는 원래 내가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는데 나 처음에 리안이한테 남자를 소개팅을 받을 때 리안이가 나한테 아랑이 혹시 이상형이나 원하는 게 있냐? 그래서 내가 직장인만 해달라 그랬잖아. 맞아. 나는 얼굴 안 보고 나이 안 보고 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가 조건이 직장인. 그냥 평범하게 4대 보험 되어 있고 매달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 너무 소박한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 진짜 평범한 직장인. 직장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난 그냥 직장인 하나면 된다. 리안이가 진심이냐? 그래서 난 진심이다. 외모 다 필요 없고 나는 정말 직장인 하나면 된다. 그 지금 남자친구분을 이제 소개팅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아 자기를 뭘로 알고 소개를 받았냐? 자기를 왜 소개를 받았냐? 그래서 아 저는 직장인이라서 소개를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되게 당황하면서 근데 제가 곧 직장을 그만둘 거라서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안 되는데요? 직장을 그만둔다고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받았는데요? 남자친구분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서로가 당황 엄청 당황하고 직장인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 안 다녀요? 언니는 기억나? 그때 언니가 첫 만남에 결혼 얘기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진짜 빨리 결혼을 결정했어. 나한테 첫 만남 때 혹시 결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아니요? 놀 건데요? 근데 근데 지금 남자친구분도 결혼 생각이 없어서 물어본 거였대. 어머! 결혼 생각이 없어서 혹시라도 결혼을 생각하고 나오는 소개팅 자리였으면 자기가 아니라고 하려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어머. 내가 아니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좋았다는 거야. 그랬던 그 남자친구가 3개월 만에 나한테 난 너한테 확신이야 라고 한 거야. 와 대박이다. 언니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달바 괜찮지? 내가 지금 쿠션 퍼프를 같이 쓰실 순 없어서. 좋아 진짜 나 달바만 써 요즘에. 어쨌든 지금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치 다른 직장을 찾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직장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하고 암담하고 저는 직장인이라서 남았는데요 하면서 직장인이 아니라고요? 남자친구분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그래서 내가 근데 유튜버는 좀 그렇지 않... 좀 어때요? 왜 소개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유튜버라 그러면 이렇게 안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 그래도 리안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괜찮았다고 리안이랑 같이 다니면서 리안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친구지 않을까 그래서 리아나 고맙다 리아나 고맙다 마스카라는 일단 에뛰드 픽서로 잡아주고 아, 저 픽서 좋아 저 화이바 들어있어가지고 맞아 길어져 속눈썹이 근데 내가 다른 속눈썹 영양제도 많이 써봤는데 오제 거 쓰고 나서 애가 약간 불스원샷 마신 것처럼 폭주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속눈썹 영양제는 그냥 길어지는데 얘는 뭔가 뚠뚠해지듯이 길어져 그래서 나는 연애를 좀 재밌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난 지 한 3, 4개월 만에 확신이라고 계속 난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확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지? 나 아직 놀아야 되는데? 나 아직 놀아야 되는데?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심이래. 근데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래. 와. 그래서 오케이 결혼 갑니다. 그러면 나 또 송추진이니까 그래? 그럼 결혼 가야지 하고서 어제 숙다리가 놀러 왔는데 숙다리 픽으로? 네오젠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김크리스탈 픽 하고서 마스카라가 있길래 내가 또 우리 숙다리의 픽이면 또 사야지 하고서 샀어요. 페리페라의 기분이 살랑해. 예쁘다.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이쁘다. 이거 뭐야? 진짜 이쁘다. 이쁘다. 뭔가 수줍수줍해. 예쁘다. 이거 이쁘다. 예쁘다. 이쁘다. 핑크 잘 봤는데? 팔목발색보다 입술에 올라왔을 때 더 예쁜 것 같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완전 여쿨을 위한 템인데? 뭐야, 봄 웜한테도 잘 어울리고. 이건 진짜 예뻐. 어때? 쿨? 쿨? 자, 빨리 쿨! 안쪽에 5번도 살짝 발라볼까? 예쁜데. 예쁘다. 약간 인간 체리 느낌이지 않아? 이렇게 메이크업 했습니다. 끝! 오늘 영상도 찍으면서 애들이랑 프로포즈 썰도 풀어보고 첫 연애썰을 처음 풀어보는 것 같아요. 잘 풀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